안녕하세요. 사준하게 가야입니다. 원바다 돌린 채비입니다. 낚싯대는 3654 T대, 참돔 부시리 전용대고요. 호수로는 2호에서 3호 사이로 알고 있어요. 릴은 시마노 레마레 6000번이고요. 원줄은 썬라인 블랙마크 5호. 줄은 4호에서 7호까지 준비해갈게요. 바늘은 참돔바늘 8호에서 13호까지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잠수찌 채비라 조류에 따라서 뽕돌은 목줄 채워가면서 낚시할 겁니다. 비호에서 0.5호까지. 조류가 위에 고기가 떠서 문다니까 일단 오비 봉돌 하나 물리고 시작해 볼게요. 한 마리 깨? 두 마리 깨? 바늘 정성스럽게 끼우네. 한번 보자. 두 마리 깨? 자에 한 마리 왔습니다. 한 50m권에서 입질 받았고. 지금 옆에 조사님도 해창 뜸에서 예, 한 마리씩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저기도 한 35급. 네, 오, 괜찮네요, 시야. 그래도 한 40급 정도 되겠네요. 한 35에 40. 시야가 한 30에서 35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은 한끗 정도에 27.8 작습니다. 자, 지금 6시 물돌이 타임에 자야랑 식스 더블이트 했습니다. 시야도 전쟁이에요. 네, 한 30급 전쟁이 한 마리 올라왔네. 자, 식스는 35급 참도 예쁘게 올라왔습니다. 전쟁이 아따 때까지 이쁩니다. 다섯 마리 못 세가지고 그걸로. 현재 시각 7시 24분. 네, 날물 진행되면서 자 한번 이동한다고 이동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물어요. 매갈이요? 어. 매갈이도 잘 안 물어. 일부러 지금 마치 안 넣는데. 입질이 없어요. 네. 입질 왜 없지? 왜 네모 없다. 없을 수가 없는데. 네모 못 잡았어. 느낌이 아주 이게 안 묵이 났다. 밑이 없네 봐라. 이거 면사 있죠? 네. 면사 들어가면 이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조류 태워 흘리듯이 흘리지 말고 이 딱 면사 딱 출발 딱 나오면 걸기서부터 천천히. 굉장히 불편해. 이것도 통선으로 쌓아야 바닥에 있을 수도 있겠다. 어?
바닥에 있을 것 같다. 찜에도 내리갔다. 저거 구경한다고. 어딘가? 찜에도 왜 뜨냐? 들어왔을걸 이제. 뭐지? 뭐가 이거 슬퍼졌지? 저 구경한다고 그랬네. 네네. 아, 좀 못 말리나. 사이에서 왔어? 응. 아, 기본이 어떻게 사요? 필요 배우지 차라리. 바로 온다. 그래. 한 마리 갖고 올라니까. 가져가